24살입니다. 23. 나 몇 살이지? 아, 23살이야. 20대 중반이 된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나쁘고요. 너무 짜증나요. 너무 믿을 수가 없어요. 제가 23살이라는 이 얼굴로. 내조하는 거를 생각. 나 방송기자가 되고 싶거든요. 뭐 졸업 후 당장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40? 50쯤 되면은 낮에는 카페고 밤에는 술 따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그래서 밤마다 맨날 파티하고 애들 막 놀러 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아직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어서. 40살쯤 돼서 한 50살 그때쯤 되면은 낮에는 카페고 밤에는 바인 그런 곳을 하고 싶다고 말했었죠. 일에 관련된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돈 많이 벌어서 무탈하게 오래오래 살 내조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꿈이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지금 학교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자라고 했나? 아마 저 그때 행정고시를 준비하려고.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여행도 가끔 다니고 네 그냥 소박하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. 광고 회사에 취업해서 언젠가 광고를 만드는 거? 내 이름을 달고? 꿈이요. 일단 제가 매주 로또를 사고 있는데 회계사가 되는 게 꿈인 건지 아니면 일단 그냥 자격증을 따는 게 꿈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지금은 국회의원실에서 비서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여기서 살아남는 게 꿈이고요. 여기가 정글 같은 곳이라서. 지금은 교수. 뭐 아마 작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좀 더 현실적인, 돈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취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또 막상 취준을 시작하니까 뭔가 이 직무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해서 내가 처음에 원했던 일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싶어서 다시 광고 쪽으로 나가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꿈이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좀 깨닫고 나서 더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. 좀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격이라서 내가 기자를 잘 할 수 있을까? 라는 의문이 일단 있었고요. 사실 기자를 꿈꿨던 이유랑 이 국회의원 비서를 꿈꿨던 이유가 같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사회를 더 낫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직업? 내가 그래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일을 하고 싶었어요. 대학 와서 꿈을 찾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되게 큰 도전을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꿈을 찾는 거는
대부분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랬듯이 뭐 회사 어디 기업에 취직하는 뭐 조직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 뭐 회계사 직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래도 남들이 얘기하는 안정적인 수준은 항상 그 안에서 꿈을 찾는 거지 바깥에 어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해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서 대학교 처음 들어올 때는 이제 알아서 학교가 다 해줄 거라는 좀 생각이 있었어요. 모든 게 끝났다. 저는 학교를 이제 되게 싫어하게 됐고 뭐 학창 시절이라고 했을 때 대학 시절 떠올린다고 했을 때 막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이 떠오른다고 하잖아요. 뭐 그때가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뭐 놀 수 있었던 시간이네 뭐네 막 이런 식으로 청춘 팔아먹는데 그런 시간 아닙니다. 대학교는 꿈도 희망도 없는 약간 비참한 공간이기도 하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 3, 4학년들 보면 애들이 죽어가요. 솔직히 말하면 질투가 나죠. 막 그렇게까지 불안하고 조급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부러운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뭐 나라고 못할 거 있나? 그런 생각? 어떻게든 다 자기 살 길을 잘 찾아가는구나 생각도 들고 좀 슬퍼요. 친구들이 뭐 각자 자기 뭐 취업 준비를 하고 뭐 공부를 한다거나 어디 취업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다 학생을 점점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의 그 되게 행복했던 대학생활도 끝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슬프고 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어른이 돼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결혼 자금 같은 거 모으는 것 때문에 엄마가 이제 돈 얼마씩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은 들었어요. 근데 어른이 이제 될 나이고 막 외부적으로는 나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제 약간 생각과 정신 상태는 항상 저는 너무 그렇게 말하니까 한 20살? 이제? 그래서 좀 약간 무서워요.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게 어른으로서 역할이 주어지는 게 저는 성인이라는 게 그냥 약간 자기에 대해서 남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활 영위할 수 있고 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고서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고 부모님 용돈 안 받으면 어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. 물론 지금도 스스로는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제 생활을 이렇게 제가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거나 혹은 뭐 정신적인 거나 신체적인 능력이 이렇게 완벽하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아직은 성인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몇 살이시라고요? 26 살입니다. 아, 26 살이요? 네. 그때면 제가 바라기로는 결혼도 하고 애도 한 둘쯤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아마도 육아휴직을 쓰고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그때는 뭔가 또 새로운 일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. 지금의 직장에서 계속 있지 않았어요. 10년 뒤면은 10년 뒤 삼촌 10년 뒤면 무슨 요일이지? 평일인가? 10년 뒤면 평일이죠. 왜냐면 오늘이 평일이니까요. 아니죠. 365일이니까 하루가 늘어나잖아요. 아, 뭐 그렇다 치고 10년 뒤에 만약에 평일이면은 직장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. 여기가 뭐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은 몇 년 만에도 막 인턴에서 보좌관까지 달 수도 있고 진짜 오래 하는 사람은 인턴만도 몇 년을 하고 막 그런 곳이에요. 진짜 대중을 할 수가 없는 곳이라서 근데 일단 10년 뒤에 제가
보좌관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. 근데 여자라서 힘들 것 같긴 하지만. 행복하죠.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고기 무한리필로도 먹고 오늘 지금 시험 한 60여 남았는데 오늘 1시 반에 일어났고 직장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은 박근혜가 이제 또 털리는 모습 최순실이 털리는 모습이 기사로 계속 나와요.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죠. 지지하는 정치적인 견해나 정치적인 의제나 이런 게 달성된 적도 별로 없었고 반대하는 건 오히려 계속해서 되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6년 동안 최초로 그런 정치적인 현실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. 아,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다 견디면서까지 이 일을 할 만큼 내가 진짜로 사명감이 있고 이 일을 하고 싶은 건가? 내가 이거를 길게 이걸 계속 버틸 수 있을까? 그럴 만한 힘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, 의심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? 평소에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? 평소에 금요일 밤에 토요일 출근 안 해도 되는 금요일 밤에 술 먹으러 갈 때요. 아니면 다 씻고 전기장판 속에 누울 때 다음날 출근 안 해도 되는 날. 제일 행복할 때는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술 먹으러 갈 때 편한 사람들이랑 제일 행복합니다. 네.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때가 요즘은. 감사합니다. 안 불안하려고 애쓰고 있긴 한데 잘 살고 싶어. 이런 거 이런 나중에 못 살면 어떻게 작가 한다고 깝치다가 훨씬 더 제가 큰 사람이 될 줄 알았고 저는 그게 되게 부족했어요. 나는 뭐 좋아하지? 나 좋아하는 게 없는데 어른이 된다는 게 예전에는 계단같이 있어서 어느 딱 순간이 지나면 내가 어른이구나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꿈이 바뀌지 않고 원하는 게 계속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있게 되는 때가 오히려 저는 더 두려울지도 몰라요.